1월 20일 넷플릭스에서 한국 SF 영화 정의가 공개됩니다. 2021년 2월 배우 송중기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승리호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을 받은 이후로 주목할 만한 한국 SF 영화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SF 영화의 핵심 요소는 시각 특수 효과를 의미하는 VFX와 CG 그리고 참신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정의가 이것들을 만족시켜줄지 기대 중입니다. 그럼 예고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해수면의 상승과 자원의 고갈. 지구는 해수면 상승과 자원 고갈로 황폐화된 상황. 우주에 세워진 쉘터에서의 인간은 인류는 우주의 쉘터라는 기지를 세우고 지구를 떠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수송 기계가 보이는데 쉘터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황폐화된 지구로 옮기는 듯한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그를 뒷받침하듯 십자가 유니폼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보입니다. 아마 빈부격차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쉘터에 사는 인간과 황폐화된 지구에 남은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쉘터가 보이는데 흡사 영화 엘리시움에서 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시움은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엘리시움이라는 우주 거주지를 만들어 상위 0.01%의 인류만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에 지구에 거주 중인 인간들이 저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주 기지의 모습 그리고 부자 동네로 보이는 듯한 쉘터의 모습을 통해 이런 컨셉을 어느 정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증명하듯 정의의 시대 배경은 2194년, 엘리시움의 배경은 2154년, 딱 40년 차이가 납니다. 정의의 연상호 감독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성경에서 40은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어서 위기감이 조성되며 전투 중인 비행체들이 등장합니다. 이전 장면에서 비행체의 추진 에너지는 푸른색이었는데 전투 장면에서의 추진 에너지는 붉은색이죠. 일반적으로 선악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 악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 이제 엄마를 지켜줄 거야. SF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픈 자녀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플래그 이게 엄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대사가 등장하죠. 무조건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연으로 연상호 감독의 전작 지옥에 출연하고 최근 트롤리에서도 보인 김현주 배우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필모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되죠.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이 보이는데 전 장면에서의 전투 비행체와 같이 붉은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장면의 배경을 보니 지구가 아닌 쉘터에서 AI 로봇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가난한 지구와 부유한 쉘터 그리고 쉘터에 사는 인간들을 공격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외계인으로부터 공격받는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에 사는 가난한 인간들이 로봇을 통해 저항하고 있으며 쉘터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에 엄마를 지켜줄 것이라는 인형이 보이며 플래그는 현실이 되고 주인공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 이 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시움과 유사한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쉘터와 지구 사이엔 빈부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쉘터의 불을 지키기 위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전개를 유추할 수도 있죠. 또한 조력자로 보이는 박사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런 인물들은 200%의 확률로 기득권 집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윤리적 괴리감을 느끼고 배신하는 역할로 그려지죠.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 전투기술. 다음 장면에서 연상호 감독의 지옥의 악역, 유지사제를 맡아 호평받은 배우 류경수가 등장합니다. 그 옆에 조력자인 박사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어서 딱 봐도 돈과 권력을 쥔 기득권 집단이 등장합니다. 꾸준히 흥행하는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고전 클리셰인 재벌 대 서민 구도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기득권 집단은 쉘터에서 문제를 일으킨 로봇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형 AI를 개발하죠. 최고의 전투 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AI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부위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이라고 칭할 계획입니다. 주인공을 토대로 AI를 개발했으나 그 프로그램을 장착할 수 있는 기계는 여러 종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한 몸의 감각이 없어. 이 장면은 마치 로보캅과 소스코드라는 SF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두 작품 모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대부분을 AI로 교체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인간성과 AI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딱 봐도 무언가를 저지를 표정의 박사. 저기 등장, 드리쌤, 도와주러 왔어요. 박사의 도와주러 왔다는 대사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대사와 관계가 없는데 사고를 당해 자신의 뇌를 모델로 한 AI를 이식한 새로운 기계 몸에 적응하는 훈련 장면으로 예상됩니다. 팔을 잘라내.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의 팔을 잘라내는데 류경수 배우의 역할은 누가 봐도 악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류경수를 악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트레일러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고편 좀 더 뒤에서 훈련 중 팔을 다친 주인공의 모습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고 필요에 의해 팔을 잘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전 장면에서 몸의 감각이 없다고 했으나 몸의 감각이 없어 갑자기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기계 몸은 고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주인공에게 고통이라는 감각을 넣어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죠. 고통은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감각이기에 생존 확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고통 인지 기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박사의 대사 자유롭게 살아요는 주인공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엘리시움, 로보캅, 소스코드에 이어 이 장면에선 영화 채피의 로봇 디자인이 연상됩니다. SF 영화인 만큼 다양한 영화를 참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박사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주인공을 쫓는 듯한 모습의 책임자가 보이는데 아직까지 악역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스토리가 숨어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인공이 명령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앞에 그려졌고 그녀의 대체제를 만드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 주인공이 팔을 잘라내는 이유로 보이는 장면이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적응 훈련 중 팔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예고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었기에 본편으로 가장 빨리 보고 싶은 떡밥이네요. 이어서 주인공을 쫓는 기계가 보이는데 이 또한 붉은빛의 눈을 가진 개체로 쉘터의 인간에 대항하는 AI 로봇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앞의 장면에서 주인공은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지만 기계가 보는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왼쪽 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기계에 혼란을 주기 위해 고도로 발전한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깨알 오게티가 하나 있는데 목표를 정하는 타겟팅을 테이게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스케일이 꽤 큰 영화에서 이런 실수가 발견된 것은 아주 아쉽네요. 이 장면을 끝으로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트레일러에서 드러난 것 중 확실한 것은 바로 지구와 쉘터 사이에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쉘터의 인간들에 대항하는 AI가 등장하는데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에 반감을 가진 지구 거주인들의 저항이고 두 번째는 터미네이터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AI 오류이죠. 마지막은 쉘터 또한 자원이 부족해 쉘터에서의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쉘터 기득권층의 욕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이전 작품인 지옥에서도 기득권이 존재했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기득권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번 정의에서도 기득권층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로봇의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와 인간 그 두 사이의 정체성에 대한 정서적 주제를 조금씩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죠. 정의에 대해 국내 및 해외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SF류의 영화가 한국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한국 SF 장르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또다시 괜찮은 작품이 나온다, 한국 사이피 장르 작품에 대해 기대가 된다, 넷플릭스 한국 영화나 드라마라면 믿고 본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월 20일 정의가 공개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였습니다. .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